아빠 이름 뭐예요? 한글 아빠. 한글 아빠? 뽀뽀, 뽀뽀.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얼마 나올까, 얘네? 얼마 나올까? 얘네도 30분 부족한 거야. 얼마 나왔어요? 저는 13,000. 오? 진짜요? 13,000? 만원 넘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하자. 이거 되게 큰데. 아. 이게 13,000이다. 엄마, 될 것 같은데? 어? 하나, 둘, 셋. 안 된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네. 2,000 모자른데? 아, 이거 현우가 완전 좋아할 텐데. 옆플레. 애기들 좋아하는 것만큼 매겨야 되는데 지금 뭐 춤추고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어, baby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그럼 난 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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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onlight wow. 얼마? 위해서.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밴드 타세요. 밥 먹어도 진짜 맛있어. 이거 제 밥 맛있어. 우리 바지락 크고 있어. 에이, 경환 아저씨. 어떻게 먹어요? 어? 그래. 아니야, 룰은 룰이라서 어쩔 수 없어. 유설아. 유설아, 키미 좋아하지? 우리가 먼저 요리를 좀 이따 먹어, 알겠지? 요리예요. 저희는 바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우가 완전 싱싱해요. 야, 너네 그거 암? 2번. 새우등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새우등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새우 싸움에. 원래 새우 싸움 때문에. 새우 뭐야? 새우 등 싸움이냐? 그건 등이 왜 싸워? 그러니까, 새우 등으로 싸우냐? 그러니까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새우등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그 말 아니야? 맞아, 맞아. 새우 등으로 싸움에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과자는 안 사왔어, 과자. 왜? 난 생각 안 해. 과자요? 너 지금 주는 거 먹는 거야. 아, 요플레 샀지, 아까. 아, 성훈이 있어, 성훈이 있어, 성훈이 있어. 먹지 마, 애들 거 나 있어. 야, 애들이 그거 어디서 먹었냐, 또 많은 걸. 야, 애들 거 먹지 마. 찬들아. 주세요. 뭐야? 아, 아, 어, 기대되는 오. 네. 야. 성공한 거야. 우와. 우리도 새우 있다. 새우. 알겠어. 유설아 아빠 잘 먹겠습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 유설이 했어요. 마음속으로 했어요. 어, 아. 오, 잘 먹는다. 어, 잘 먹어, 잘 먹어. 어, 잘 먹어. 한번 먹게. 현우야, 현우 두 개 먹고 자. 밥을 안 먹어. 그래.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엄마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 같아. 1번 밥상을 다 치워버린다. 2번 쫓아다니면서 먹인다. 3번 TV를 볼 때 몰래 먹인다. 3번 억지로 먹이지 말고 좀 이따 먹고 싶을 때 먹인다. 답은 뭐게요? 1번 2번 1번 4번 아닐까? 4번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아, 맞아요. 예, 예. 때. 먹지 마요. 그냥 먹지 마요. 때가 지나면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알려줬는데, 그때가 아니면은, 넌 이제 밥을 못 먹어야 하면서. 진짜. 왜 안 먹을 거지? 안 먹어? 조개일 때 조개? 이런 거 떨어진 거 조개 먹을래? 비행기 안 타고 싶어? 물들 좀 많이 이게 비행기인데? 싶어? 얘들아 꼭꼭씩만 먹어야 돼. 김재랑 같이 먹어. 괜찮아. 우리 밥 먹자. 하나 더 줄까? 배불러. 아까 요플레 너무 많이 먹었지. 배불러?
야, 배나 막빨. 야, 너 큰 거 같다. 밥도 한번 먹자. 안녕. 뽀뽀. 응? 야, 다 먹는다 그랬는데? 저기, 뭐, 저기도 같이 먹으면 얘도. 어디서 왔어? 밥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연솔이랑 같이 이렇게 장난치고 놀다 보니까 연솔이도 저한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놀다님 맛있어? 놀이 맛있어? 놀이 맛있네? 놀이 맛있네? 연솔이다님 먹을까? 먹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진짜 제발 한 입만 먹어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 생각뿐이었어요. 먹을 거야? 이제는 안 먹어. 왜지? 아직 뜨거워 뜨거워. 진짜 밥이 먹기 싫었나 봐요. 그냥 애기 돌보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좀 더 일심동체돼서 같이 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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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정신없는 오프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인데, 살짝 고백을 하자면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한강 둔치로 약간 허락도 안 맞고 살짝 씻고 빠져야 됩니다. 빨리 둔치성 후가 몰려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하에 따라서 샤우팅을 하면 할수록 시청률은 올라간다는 거. 순간 중간 좀 다운되다 싶으면 계속 비언 AF 외쳐주세요. 비언 AF. 비언 AF. AF 괜히 있겠어요? 아이돌계 F4다 이랬어요. 우린 누굽니까? 비욘세요. 아, 좋아요. 비욘 A4와 함께하는 이름하여 골든벨을 우리야!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요. 과연 비욘 A4는 서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언뜻 듣기로는 비욘 A4의 다섯 명이 태생 자체가 지방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언뜻 보기에 뉴욕어 같은데. 살짝. 닉네임 하나 붙여드릴게요. 만찢남이다.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남자들. 아, 뭐야? 에이. 조금, 조금. 대비.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서울에는 4대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남대문인 숭례문. 네. 그렇죠? 동대문인 흥인문. 네. 그리고 숙청문. 그리고 온이문이 있죠. 이름하여 4대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붙는 어미, 문에 한자를 써주세요. 아. 자, 제한 시간 15초 드립니다. 흑장미. 저희 제작진 중에서 가장 안색이 어두운 흑장미 같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잠시만. 아, 우리 제작진이 또 하나. 아니야? 네. 비욘 A4의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너 뭐야? 거 아니야? 맞나? 이 중에 정답이 한 명 있거든요. 한 명 있는데. 한 명이요? 예? 아직 모릅니다. 한 명 있습니다. 봐봐, 보여줘. 한 명 있습니다. 예. 뭔지 보여줘. 어. 네. 제가 보세요. 그건 아니야. 네. 나 내가 신문랑 똑같은데. 다시 한번 바꾸고 신문 드릴게요. 방송에 여과 없이 웬만큼 내보내주세요. 나랑 똑같은데? 네. 이거에, 오길. 아니야. 한문이래요. 자, 다시 한번 바꾸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아니야. 자, 우리 공창군. 아, 초지일강 그대로 가는 거죠? 네, 남자답습니다. 네, 이거지, 이거. 자, 우리 리더가 가장 줏대가 없는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도 뭔가 흔적이 남아있어요. 네?
야, 전에 마킹한 거 과연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자, 정답 발표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요. 우리 3대 씨, 진호 씨 축하합니다. 와, 맞다, 맞다니까. 이거 에이퍼와 함께하는 골든벨을 울려라. 아니에요? 역시 만만치가 않네요. 정답! 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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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너무 쉬워, 느낌 좋았어요. 대박.